저 죄송합니다만 조선 말하신 분 안 계십니까? 어떻게 오셨습니까? 노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. 노일영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요. 저 안 들어오셨다는데요? 그럼 기다리죠 뭐. 실은 그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. 저 선생님께서 데려온 조선인 청년이 있었는데요. 그놈이 노일령 선생을 살해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문제로 선생님께서 의심을 받고 계셨어요. 그래서요? 아마 선생님께서는 우리 쪽으로는 다시는 안 돌아오실 겁니다. 다시 안 돌아오신다면 그럼 어디 가셨다는 말이세요? 모르죠. 모르신다고요?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계셨는데 함께 일을 하셨다면서 어디 계신지 모르신다고요? 뭐 그 밖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 줄 아세요? 어떻게 해서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된 줄 아세요? 아버지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줄 아세요?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이대로 돌아가라는 건가요?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老先生，请问这个人你认不认识啊？这个人啊，前几天来过，我认识。您认识啊？유선생님만났답니다。지금어디계시대요？能不能请您告诉我他去哪里了？여기。哎，老先生，一点点小意思，麻烦你。看在钱的份上呢，我告诉你好了。前几天呢、啊，他来过，向我打听一个人，我就告诉他了。他找的那个人呢、啊，到延安去了。那他也去了吗？对啊。你为什么让他到延安去？为什么？他妈的，我管那么多啊！我告诉你实话，你想怎么样？你知不知道延安那个地方现在那么乱，正在打仗，为什么让他去？你有神经病啊！你管我多少钱？哼。给钱不多，问的倒挺多的。뭐라는거예요？연안으로가셨답니다。아침에그쪽으로가는마차편을알아들였대요。연안이어디죠？
해방군이다. 조선 공산당들의 근거지죠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선생님께서는 결국 그놈들을 따라간 겁니다. 그놈들 김규문이 패거려. 그놈들 김구 선생님께 겁도 없이 총을 쏴댄 놈들입니다. 설마 윤 선생님께 설마. 설마 그곳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겠죠? 상해까지도 왔어요. 상해하고는 달라요. 일본군의 국민군, 공산군까지 거쳐야 해요. 여자 혼자서. 아버지가 그리 가시대잖아요. 선생님 혼자 가신 게 아닐 겁니다.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 선생님은 공산당 애들의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잠깐만요.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저희 쪽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소식 알아볼 수도 있고요. 전갈을 보낼 수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주세요. 제가 간다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리입니다. 선생님께서는 왜 독립운동을 하시죠? 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.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요. 독립이란 걸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? 고마웠어요. 이번에 잘 도와주신 거.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도와주신 거 감사드려요.